자, 브라이튼이 추구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혁주 선수,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안혁주 선수가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뛰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박동균 선수가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끌려가는 걸 보자마자 이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응, 부카요 사카.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팀이 왜 잘하는지를 그냥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크로스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조세 무리뉴가 첼시에서 트로피 따낼 때 분석했던 게 있어요. 골을 넣고 싶으면 4명의 선수가 무조건 페널티 박스 안을 타격을 해야 된다. 그래야 80골 이상 넣는다. 크로스로 올라올 때, 아, 크로스가 올라가거나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 무조건 4명 이상 박스를 타격해야지만 골이 들어갈 확률이 95%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무리뉴가 첼시에서 막 우승하고 할 때 내었던 공략이거든. 근데 그 공략인데 광주의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4명 이상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정후 감독님의 축구가 대단한 이유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빌드업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일단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센터백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패스가 이제 조현석한테 들어갔을 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려요. 패스를 받는 게 정석인데 여기서 안현규 선수의 움직임을 보세요. 본인에게 지금 김신진이 이제 붙는 걸 보니까 여기서 아예 손짓을 하면서 공간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볼이 다른 팀들과 다른 거는 발밑으로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공간에다 패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으니까 패스를 줄 수 있는 각도 많이 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원래 그냥 빠르게 줘버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대가 가까이 붙어도 이 붙은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 선수가 좋은 자리에 갈 때까지, 이 상대방이 나한테 더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패스를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현규 선수가 공을 편하게 받으면서 전진할 수 있는 각도가 나왔고, 이 각도가 나왔을 때 두현석이 자연스럽게 안현규 자리에 가있죠. 그러면서 또 최경록이 여기에 있는 가브리엘, 공간이 아니라 튀어나오고 있는 가브리엘을 보라는 거고, 왜 최경록이 여기서 이 움직임을 하냐, 자, 공간에 주면서 가브리엘이 튀어나오면 이런 걸 이제 돌려치는 거죠. 그래서 반대바잡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쳐가지고 최경록이 원래 들고 나가는 장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이 한번 씹힙니다. 엉키죠. 공이 한번 씹혔는데 여기서 이제 감동적인 게 보세요. 안현규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포지션의 선수들이 극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탈 풋볼. 움직이면서 이런 패스들도 계속 공간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패스가 이제 반대편으로 이어지고 상대가 압박 나오는데 여기서 그 포포비치도 앞으로 치면서 또다시 공간에 넣어줍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브라이튼이 추구하는 바로 빌더 플레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자, 브라이튼이 추구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혁주 선수,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안혁주 선수가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뛰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박동균 선수가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끌려가는 걸 보자마자 이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응, 부카요 사카.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팀이 왜 잘하는지를 그냥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응, 부카요 사카 움직임 가져가면서 여기서 김진호가 공간에다 패스를 주고요. 야, 그 부카요 사카 나왔는데, 김재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에? 누가야? 누가 묻는 거야? 정렬이 안 때렸어. 야, 그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데 그 부카요 사카. 이 공간에다 패스를 주면서 완전히 그냥 박동진 날려버렸고, 이 패스가 이건희, 공격수에 있는 이건희에게 들어갔을 때 벌써 어느새 최공록이 이 자리까지 들어가서 이건희 자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측면에 한 명 측면에 또 있고. 여기에 있는 가브리엘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선수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오는 이근의 공간이 생기고 이게 뒤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근의 미친 중거리 시대. 골 하나에도 많은 전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그냥 있죠. 단순히 선수들이 막 패스를 잘해서 넣었다, 이름값으로 넣었다가 아니라 감독이 이거는 완벽하게 선수들에게 디테일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유형의 패스를 해야 되고, 풀백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장면이 있으면 앞으로 뛰는 척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에서 받아라, 이런 움직임이 이거는 완전히 다 탑재가 된 거고, 이 골 자체는 여러분들 그냥 골이 아닙니다. 이 골은 막
포포투 이런 인스타그램 막 천만 팔로워 있는 그런 곳에도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을 꼴이에요. 공부할 게 정말 많은 득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막 이렇게 선수 개개인 기량으로 넣거나 정지된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광주의 압박이 달랐던 것 중 하나죠. 상대가 골키퍼부터 빌더, 후방 빌더업을 가져갈 때, 골킥 빌더업을 가져갈 때는 광주가 압박을 안 나가지 않고 아스날식의 압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로 압박을 가져가고요. 제가 항상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윙어가 풀백 바짝 잡아주고 센터백이 하나 물러나가면 미드필드 중 하나가 이거 잡아줘야 되고 반대쪽 투톱이 골키퍼를 가거나 이 센터백을 잡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미드필더. 미드필더 잡아주면 경기 무조건 이긴다. 압박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다.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패스가 들어가고 잡아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줄 수 있는 데가 미드필드 지역밖에 없겠죠? 이걸 건너가려고 하는데 최경록이 잡았죠? 잡았죠? 이건희가 잡아줬죠? 여기에 지금 이희균이 혹시나 얘가 골키퍼한테 주면 골키퍼한테 갈 수 있는 각도 만들어 놓는 것과 동시에 기성용에게 들어가면 기성용 걸 막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가 싹 기성용한테 들어가는 걸 잘라주면서 바로 이건희가 카운터택 나가는 장면. 아, 이것도 본인들이 훈련장에서 맞춘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잡아야 된다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전방 압박이 되는 거고 상대 빌드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쉽게 득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광주의 축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막 공 보면서 압박 나가고 막 자기들이 뛰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압박하면 무조건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장면. 지금 안현규가 김준호한테 패스를 넣어주는데 반대로 서울을 보면 포백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미드필드 4명이 갖춰져 있고 2명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드필드들의 위치를 보세요. 항상 상대방 공격수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 조금 약간 광주가 다른 거는 양쪽 풀백들이 전진을 하지 않고 최근에 아스날이 진첸코라든가 벤 화이트를 데리고 뜨는 빌드업이거든요. 포백이 굉장히 좁게 씁니다. 브라이튼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엄청나게 언더래프에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좁게 서주면서 이런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윙백 윙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윙어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이 가운데 있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여기서 이 선수가 있으니까 미드필더들이 끌려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안으로 들고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드필더 하나가 또 끌려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두현석이 여기서 공을 잡는다거나 안현규가 밀고 나가면서 이 공을 받았어.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돼요? 끌려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두현석에게 넣어주면 두현석이 또 치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고 각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슛싸움이 있는데 여기서 김진호가 기가 막히게 공격적인 패스를 가져가면서 또다시 열리고 기가 막힌 컨트롤 이후에 밀어줘서 또다시 공격을 가져갔던 장면.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까지 못 올라왔지만 순식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로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이 상황에서는 윙백을 끌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 윙어를 끌어들여야 되고 다 알고 축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술적으로 입력이 다 된 상황에서 지금 모든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크로스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조세 무리뉴가 첼시에서 트로피 따낼 때 분석했던 게 있어요. 골을 넣고 싶으면 4명의 선수가 무조건 페널티 박스 안을 타격을 해야 된다. 그래야 80골 이상 넣는다. 크로스로 올라올 때 크로스가 올라가거나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 무조건 4명 이상 박스를 타격해야지만 골이 들어갈 확률이 95%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무리뉴가 첼시에서 막 우승하고 할 때 내었던 공약이거든. 근데 그 공약인데 광주의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4명 이상이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현구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는 장면 나오죠. 그러면서 패스가 또다시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광주 축구가 잘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정호연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네. 이순민이 그립지 않았냐. 안 그립다. 오늘 정호연 하는 거 못 봤냐. 근데 왜 정호연을 칭찬을 하냐면 대부분 여기 있는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죠. 자기가 받기 바빠요. 네. 네, 브라이튼 축구라든가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모어전의 맥알리스터라든가 카이세도가 작년에 정말 잘했던 이유가 본인들이 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선수 끌어놓고 손짓하는 거 보세요. 나 주지 말고 저게 먹이라는 거야. 이기운 쪽으로 먹이면 이거를 본인이 리턴. 돌면서 나가면서 또 공간에다 먹이고 그러면 뭐 최경록이 됐든 누가 됐든 또 밀고 나가는 장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자 패스 길을 선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뛰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볼을 안 받아도 그 다음 턴에 내가 볼을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그로를 끌었고 이 패스가 이제 사이드로 또다시 연결이
되면서 또다시 플레이가 이어지고 여기서 뽀뽀비치가 이 전진 패스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뽀뽀비치가 전진 패스 넣고 바로 여기서 서포트. 돌아주면서 이균이 서포트 해주면서 공 받아서 또 3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장면 바로 만들어지고 물론 여기서 터치가 아쉬웠지만 이 3자 패스를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이 3자가 됐지만 아쉽게 터치가 안 좋아서 뺏겼습니다. 근데 이게 안 뺏기고 만약에 여기서 두현석에게 연결되면 또 뛰어들어가고 또 가브리엘 벌려있고 미친 축구 나오는 거죠. 근데 광주 축구가 왜 그럼 잘 됐냐 실수가 나왔는데 제 차 압박 속도 보세요. 공을 뺏겼을 때 그 지점에서 압박 들어가는 선수들의 속도 4명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여러분. 2명인데 상대는 그러면서 여기서 공 뺏어서 바로 패스 이어지면서 또다시 밀고 나가는 장면 나오고요. 패스 이어졌는데 파스를 타격하고 있는 선수 숫자 보세요. 5명 6명 잘 될 수밖에 없는 공식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종의 축구가 대단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후백 가깝게 서 있죠. 원래 주로 윙백들이 벌려있는 경우가 많고 라인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언더래핑을 들어가면서 요 자리들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게 좀 트렌드예요. 이렇게 4명이 서 있는 거 그러면서 또다시 패스를 어디다 줍니까? 최경록. 최경록이 나오는 걸 보는데 지금 두현석도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주는 게 아니라 경록이 보고 넣어줘라. 그럼 뭐예요? 본인이 서포트. 들어가면서 받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축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풀백들로 3자 받아서 밀고 나가는 움직임을 이정효 감독님이 이번 연도에 집어넣었어 완벽하게. 이거는 그 어느 세계 축구사에서도 하는 팀이 없지 않나요? 아 다 해요. 아 하나요? 몇 팀들이 하는 팀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최경록이 그냥 돌아서 버리면서 또다시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뭐 아쉽게 패스 미스가 났죠. 이 장면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스를 지금 최경록이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자 또 이익은 뭐 하고 있어요? 앞으로 손짓. 지금 안현규한테 말하는 거야. 한 칸. 건이 먹여라. 네. 나 주지 말고 건이 먹여라. 그럼 자기가 왜? 또 홀로 그럼 들어가면서. 그럼 자기가 바드로 들어가면서 플레이하면 이 선수가 절대 막을 수 없거든. 순간적인 그 타이밍이긴 한 분이니까. 이 선수도 지금 자기 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야? 골키퍼 줘라. 왜? 얘를 한 번 더 끌어내고 축구하자. 근데 최경록도 여기서 공을 받으러 가는데 안현규도 똑똑한 게 대부분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혹은 해외의 선수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라면 똑같아요. 다 어디다 주냐? 여기다 주죠. 네. 근데 돌려칠 수 있게 주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주냐면 여기다 주는 거예요. 뛰면서 돌려치고 들어갈 수 있게. 돌려칠 수도 있고 왜 여기다 주냐? 내가 움직이면서 받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붙을 수 있는 거리도 멀어지고요. 이 선수가 붙는 안에 있어도 내가 움직이면서 받기 때문에 뒤로 한 칸 드리블을 쳐도 절대 공을 뺏길 수 없는 거리에서 드리블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스탠딩하게 공을 받게 안 준다는 거죠. 네. 서서 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으로 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주면 공간으로 줬기 때문에 바로 다시 골키퍼한테 갈 수도 있고 이 선수한테 주면 이 선수가 또 앞으로 정호연이 돌려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왜 탑재가 되었다 느끼냐면 후반에 아마 김진호 선수가 이희균 선수한테 공 받는데 서서 받다가 서로 사인이 안 맞았던 적이 한번 있어요. 터치라인 근처에서. 그래서 광주가 공을 받을 때만큼은 항상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게 만들어야 더 편한지를 이해하고 패스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광주 축구가 섹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다 탑재되니까 보세요. 타이트하게 붙었는데도 공을 뺏길 일이 없죠. 반대발. 그러면서 다시 또 뒤로 나오고 여기서 또 이제 안현규가 두현석한테 주는데 이것도 발매서 이렇게 주면 물리는 건데 안현규도 공간에다 주면서 두현석이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돌려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렇게 돌려치기가 왜 제가 항상 돌려치기 하냐면 이렇게 돌려치는데 미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려치는 거를 상대방이 한 번에 잡아채기가 어려워. 컨트롤을 잘하기가 어려워. 그죠. 밀고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압박을 하려고 밀고 나오고 있는데 공이 이렇게 돌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포항도 몇 번 돌려쳤을 때 정확한 볼이 아닌데 포항한테 떨어지는 장면이 되게 많았고 나폴리가 김민지 선수랑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흡이차가 이거 폴리타노가 이거 개잘 돌려치던 거예요. 실수 없이 돌려쳤죠. 이렇게 돌려치면서 결국 쫑싸움이 나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고 또다시 미친듯이 치고 나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그래서 오늘 광주 축구가 재밌었던 거예요.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서. 그러니까 상대들은 압박하려고 나오는데 광주 애들은 벌써 돌아서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공격 장면이 나왔을 때 항상 광주 선수들이 4명 이상의 골대 쪽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